다음은 인터넷은행 실적 소식입니다. 3년 전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국내 1호 또 2호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명암이 갈리고 있습니다. K뱅크는 깊은 적자의 늪에 빠진 반면 카카오뱅크는 출범 첫 흑자 전환으로 실적 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죠.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네, K뱅크 보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2호인데요. 이 두 회사의 실적 차이가 크다고요? 그렇습니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가 지난 2017년 4월과 7월 이렇게 고객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출범 시기는 고작 이 석 달 차이인데 실적은 천지 차이입니다. 지난해 K뱅크는 1,007억 7,300만 원 적자로 1년 전보다 200억 원 넘게 적자 폭이 커졌습니다. 반면 지난해 카카오뱅크는 130억 3천만여 원의 단기 순이익을 기록해서 영업을 시작한 이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수익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수수료 부문은 어떻습니까? 네, 수수료에서는 두 회사 모두 이 적자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K뱅크는 109억 원가량, 카카오뱅크는 542억 원 정도의 대규모 수수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은행들이 고객 확보 차원에서 ATM 출금이라든지 모바일 계좌이체 등에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되는데요. 또한 카카오뱅크는 국민카드에 또 K뱅크는 BC카드에 체크카드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는데 이곳 카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비용으로 잡히고 있다는 점도 수수료 적자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매년 6월 기준으로 수수료 면제 혜택을 계속 제공할지 결정하는데 현재로선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 수수료 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CNBC 박규준입니다.